제 팔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第八课.第八课. 네, 이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第八课.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第八课. 좋습니다. 띠를 완전히 끝내고 빠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띠가 정확하게 사성이 유지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第八课.第八课. 크 할 때 윗니와 아랫니를 좀 벌려 보십시오. 크. 크. 네, 크. 크. 네, 좋습니다. 第八课.第八课. 좋습니다. 第八课.第八课. 네. 第八课.第八课. 좋습니다.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小姐,您贵姓? 小姐,您贵姓? 네,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小姐 해보십시오. 小姐 할 때 이아오 입을 크게 벌려보십시오. 小姐 小姐 좋습니다. 小姐 小姐 小 小 완전히 이성처럼 올라가십시오. 샤오지에. 샤오지에. 닌 꾸이싱. 닌 꾸이싱. 닌 아니고 닌. 닌. 네, 이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닌. 닌. 꾸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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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 꾸이를 사성을 내봅시다. 꾸이. 꾸이. 높은 데서 내봅시다. 꾸이. 꾸이. 그렇죠. 꾸이. 꾸이. 싱. 姓, 您 贵姓, 您 贵姓, 네, 贵 다음에 姓은 贵姓, 똑같이 사성을 안 내주는 이유는 贵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姓 나온다는 것을 중국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해보십시오. 小姐, 您 贵姓, 小姐, 您 贵姓. 좋습니다. 姓 하지 마시고 姓, 아이를 길게 姓 하면 더 듣기 좋은 중국어가 됩니다. 다음. 小姐, 您 贵姓? 小姐, 您 贵姓?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샤오 할 때 배에 있는 공기를 내주면 끝까지 힘이 들어가고 더 듣기 좋은 중국어가 됩니다. 해보십시오.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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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姐. 샤오姐. 您 贵姓? 您 贵姓? 좋습니다. 小姐,您贵姓?小姐,您贵姓? 지혜, 小姐. 小姐. 지혜 할 때, 지혜 할 때 이 발음을 좀 강조해 보십시오. 小姐. 小姐. 네, 잘못하면 지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小姐. 小姐. 您贵姓? 您贵姓? 좋습니다. 小姐,您贵姓? 小姐. 您贵姓?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免贵姓李,叫李华.免贵姓李,叫李华. 네, 이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免贵.免贵. 좋습니다. 免贵.免贵.姓李.姓李. 네. 免贵姓李.免贵姓李. 네, 문장 끝에 삼성이 나오면 삼성을 완전히 발음해 주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성이 이십니다 하는 이를 명백히 해줘야 되니까 리를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免贵姓李.免贵姓李.免.免. 네, 입을 벌리십시오. 免.免.贵. 姓李.姓李.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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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오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줘야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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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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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예, 목에서 나야 됩니다. 흐. 흐. 화. 화. 화.
후아. 후 할 때 후 여기에서 입에서 이치 발음이 나는 것처럼 들려요. 흐 해보세요. 흐흐 해보세요. 예,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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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할 때 이 후 우 발음 할 때 우를 빨리 펴세요. 빨리 아 상태로 가세요. 후아. 후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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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아. 후아. 아. 아. 난다. 난다. 화. 화. 네. 화. 화. 네. 아를 쭉 올리세요. 화. 화. 좋습니다. 화. 화. 예. 우를 조금 더 살려야겠는데요. 너무 없어졌어요. 화. 화. 지금 됐습니다. 빨리 올라가 봅시다. 화. 화. 리. 화. 리. 화. 리. 화. 리. 화. 그렇죠. 그 상태 유지되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免贵姓李，叫李华。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免贵姓李，叫李华。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리화 할 때 흐, 우, 아에서 가장 입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은 아겠죠. 그러니까 화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리화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리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리화. 리화. 네, 좋습니다. 끝에 갈수록 강세를 줘보세요. 리화. 리화. 네, 그러면 아주 좋은 발음이 됩니다. 免贵姓李，叫李华。 네, 좋습니다. 짜오를 지금 짜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짜오 해보세요. 짜오. 이 발음을 살려보십시오. 지아오. 지아오. 좋습니다. 약간 높은 데서 시작해 봅시다. 지아오. 지아오. 좋습니다. 지아오. 지아오. 리화. 리화. 리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반성 리화. 리화. 좋습니다. 화. 화. 끝에 가서도 아 힘을 받아야 되니까 배를 눌러줘야 돼요. 리화. 리화. 좋습니다. 그렇게 내보십시오. 아주 좋은 발음이 됩니다. 다음. 免贵姓李，叫李华。免贵姓李，叫李华。 네, 아주 좋습니다. 免贵姓李，叫李华。免贵姓李，叫李华。 네, 좋은데요. 리 할 때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게 좀 약하게 닿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이 이십니다 하고 이를 강조해 줘야죠. 그러니까 免贵姓李 할 때 리 이게 살아줘야 돼요. 해봅시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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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맨 끝에도 리화. 리화.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您好，我叫马文，这位是。您好。 我叫马文. 这位是. 네, 봅시다. 您好. 네,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정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您好. 您好. 예, 아니요. 您. 네, 이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아무리 작게 발음하더라도 이성은 정확히 유지돼야 됩니다. 您. 您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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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봅시다. 我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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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叫 이렇게 들렸거든요. 叫. 叫. 네. 叫. 叫. 我叫. 我叫. 네. 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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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文. 배 힘을 주시고 文. 文. 叫马文. 叫马文. 네. 나는 마文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요 하는 말이죠. 这位是. 这位是. 这位인데요. 일자가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这位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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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대로 하면 괜찮아. 이대로 해도 这位是. 这位是. 네. 이분은요 하는 그런 어감이죠. 이분은요. 그러니까 这位是. 这位是. 네, 좋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您好，我叫马文。
这位是 네, 이 어감을 가지고 살려봅시다. 您好, 我叫马文. 这位是 네, 좋은데요. 마원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니까 정확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마원 해보세요. 마원. 마원. 지금 원 했거든요. 원 해서 W-E-N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 이게 아니야. 원. 원. 언. 원. 네. 마원. 마원.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다음. 您好，我叫马文，这位是 좋습니다. 짜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짜오 해보세요. 짜오. 네, 아이를 살려봅시다. 짜오. 짜오. 이를 살려봅시다. 짜오. 짜오. 네,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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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짜오 하면 또 안 돼요. 이를 살리지만 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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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오. 네, 지금 좋아요. 지아오. 지아오. 네, 좋습니다. 그걸 살려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您好，我叫马文，这位是 네, 그렇게 유지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您好，我叫马文，这位是 네, 이 경우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아오. I 이 발음을 살려봅시다. 我叫 我叫. 네, 좋습니다. 我叫. 我叫. 그다음에 这位是 할 때 시 하다가 입을 펴 버렸어요. 그러니까 这位是 이렇게 됐어요. 这位是. 这位是.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한 다음에 입을 풀어 줍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您好，我叫马文，这位是. 네, 좋습니다. 좋은데 마원이 마원 해 봅시다. 마원. 네, 선생님 발음을 한번 들어 봅시다. 마원. 마원. 잘 보시면 원 할 때 마원 할 때 원 어 발음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요 모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강세가 가야 됩니다. 마원 해보세요. 마원. 마원. 네. 원. 원. 어에서 입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원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원 이렇게 나거든요. 마원. 마원. 네. 원. 원. 네. 어를 길고 중요하게 발음해줘야 합니다. 다음. 您好，我叫马文，这位是. 네, 좋은데요. 마원이 지금 문제네요. 자, 같이 봅시다. W-E-N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주요 모음은 W-N이죠? N이 아니죠? 어죠? 자, 어 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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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 어. 마원. 마원. 원. 원. 지금 여러분들은 마원 이렇게 했어요. 마원. 어. 입을 안 벌리니까 원 이거밖에 안 나죠. 입을 벌리면 원. 원. 마원. 마원. 네. 원. 원. 네. 입을 충분히 좀 과장되게 벌려야 회화 때는 예, 자연스러운 발음이 납니다. 마원. 마원. 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这位是金先生。 네, 앞에 한 부분만 따로 연습하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 자, 봅시다. 我来 해봅시다. 我来. 我来. 이때 来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니까 来는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我来. 我来. 介绍一下. 介绍一下. 介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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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 少. 네, 介绍. 介绍.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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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 샤 介绍 이샤 介绍 이샤 좋습니다. 이샤 하지 마시고 I A가 나오면 샤 해보세요. 네, 샤 좋습니다. 샤 介绍 이샤 介绍 이샤 介绍 이샤 介绍 이샤 붙여서 합시다. 我来 介绍 이샤 我来介绍一下少少介绍少介绍介绍介绍 좋습니다. 少 아우니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介绍介绍 좋습니다. 我来我来介绍一下介绍一下예그 상태를 유지해 가십시오.
我来介绍一下。 좋습니다. 다시 한번. 我来介绍一下。 좋습니다. 我来介绍一下。 좋습니다. 다시 한번. 我来介绍一下。 좋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我来介绍一下. 시야. 네, 아이가 지금 생략되었어요. 다시 한번. 我来介绍一下. 좋습니다. 介绍一下. 네. 我来介绍一下. 我来介绍一下. 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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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시야는 아주 약하게 발음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시야 이걸 강조했는데 실제 회화상에서는 이것은 약화된 발음입니다.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我来介绍一下.我来介绍一下. 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我来介绍一下. 이 정도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我来介绍一下. 들으셨습니까? 이 정도의 여감을 갖습니다. 해봅시다. 我来介绍一下.我来介绍一下. 네, 시야 아니고 시야. 시야. 네, 붙이세요. 시아 아닙니다. 시야. 시야. 네, 이시야. 이시야. 네, 이시야. 이시야. 좋습니다. 介绍一下. 介绍一下. 좋습니다. 아, 시야 아니고 시야. 시야. 아이 이 발음은 살려주긴 하는데 너무 많이 살려주면 안 돼요. 介绍一下. 介绍一下. 아, 시야 아니에요. 시야. 시야. 예, 시야. 시야. 네. 介绍一下. 介绍一下. 예, 그 정도 합니다. 我来介绍一下. 我来介绍一下. 네, 좋습니다. 그 정도의 어감을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这位是金先生. 这位是金先生. 자, 보시면 이분은요. 김 선생님입니다 하는 말이죠. 자, 들어보시면 김 선생님입니다 할 때 김이 강조가 되겠죠. 김 선생님입니다 이런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진선생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진선생 해보십시오. 진선생. 네, 시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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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엔. I-A-N. 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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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 N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의하십시오. 시엔. 진선생. 진선생. 좋습니다. 진선생. 진선생. 네, 그러면 이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웨이시 진선생.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지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유지하십시오.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저웨이시 진선생. 네, 좋습니다.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시안성. 시안성. 한자 한자 하십시오. 시안성. 시안성. 좋습니다. 시안성. 시안성. 성을 좀 약하게 보십시오. 시안성. 시안성. 좋습니다. 시안성. 시안성. 진선생. 진선생. 저웨이시 진선생.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그런 어조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这位是金先生。예, 존대요. 这位是 할 때 是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거를 신경 쓰니까 그렇게 돼요. 천천히 하십시오. 这位是金先生。这位是金先生。 진도 是 하는 게 나오는데요. 是가 정확하게 끝나야 돼요. 这位是金先生。这位是金先生。 네, 是가 지금도 혀가 좀 풀어졌어요. 这位是 거기까지만 합니다. 这位是。这位是。 완전히 끝내고 진先生.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붙여서 해보십시오. 저웨이시 진선생. 가장 좋은 발음입니다. 되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저웨이시 진선생.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자, 여기서는 어, 이건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아, 우리말 국어니까요. 어, 하시고 您就是 할 때 지금 상대방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您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您就是 아, 당신이 진핑 선생님이시군요 하면 처음 나온 것은 진핑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닌지오스 여기까지는 아 당신이 바로 하니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진핑 선생님이시군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핑 이것만 강조되고 나머지는 톤이 전부 낮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닌지오스 진핑 선생님 바 네, 해봅시다. 오, 해보세요. 오, 오. 닌지오스 您就是金平先生吧。金平。 네, 보십시오. 일성 다음에 이성이 나오면 일성을 해주고 진 아래서부터 빙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도 유행이 있어요. 진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성이 올라갑니다. 진빙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닌就是 해보세요. 닌就是 그렇죠. 아무리 약하게 읽어도 성조는 유지됩니다. 닌就是 진핑先生吧 좋습니다. 진핑先生吧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좋습니다. 바 하면 안 되죠? 진핑先生吧? 진핑先生吧?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네, 이 바의 위치가 지금 잘 안 잡히네요. 선생님, 다시 한 번 해주시죠. 您就是金平先生吧? 네, 어떤 어조냐면, 아, 진핑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되니까, 바가 올라가면 안 되죠? 진핑 先生吧. 네, 좋습니다. 오, 您就是 진핑 先生吧. 좋습니다. 이제 그걸 살려봅시다. 오, 해보세요. 오, 您就是 진핑 先生吧. 시안성바. 그렇죠. 시안성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아, 시할 때, 您就是 이렇게 됐어요. 끝내십시오. 您就是 끝내세요. 해보세요. 您就是. 그 다음에, 金平先生吧.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씩 딱딱 끊어줘야 돼요.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네. 오, 您就是金平先生吧? 金平先生은 좀 약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金平先生吧? 金平先生吧?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是的,我就是金平. 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바로 진핑입니다. 하니까 네만 강조됩니다. 나머지는 톤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주의하면서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是的,我就是金平. 네, 我就是金平. 제가요, 진핑입니다. 왜 진핑은 바로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강조가 되지 않아요. 아까는 진핑先生吧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我就是, 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해봅시다. 是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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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是는 길게 끌어줘야죠. 네, 이렇게 되니까 是的. 是的. 그렇죠. 나보세요. 높이. 是的. 是的. 我就是. 我就是. 제가요. 이렇게 되니까요. 我就是. 我就是. 진핑. 진핑. 我就是金平. 我就是金平. 좋습니다. 我就是. 我就是. 我. 我. 네. 我就是. 我就是 진핑. 진핑. 네,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是的,
我就是金瓶. 좋아요. 좋은데 是的 해보세요. 是. 네 이렇게 되니까 네 是的. 是的. 그렇죠. 是的. 是的. 我就是. 我就是. 金瓶. 金瓶. 좋습니다. 是的. 我就是金瓶. 좋습니다. 해보세요. 是的. 是. 我就是. 就是는 사실은 거의 수거처럼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회화상에서는 붙어서 발음됩니다. 我就是. 我就是. 좋습니다. 我就是. 我就是. 진핑. 진핑. 네, 그 정도 어조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是的. 我就是. 진핑. 네, 是的. 준비 대화처럼 할까요? 是的. 是的. 네, 하는 상태입니다. 네, 是的. 我就是，是，是， 완전히 끝내십시오. 我就是，我就是金瓶，金瓶，金瓶，金瓶。 네, 좋습니다. 是的，我就是金瓶。 네. 是的，我就是金瓶。 네,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8과 발음 연습을 마치겠습니다.